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그리고 삶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일생의 구원의 소식이요 우리 육체를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이어서 그분의 이 탄생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거룩한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가 109장에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날이 비록 조용했지만 거룩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 밤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을 거룩한 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날, 구원의 하늘길이 열려진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까? 특히 제가 언론 매체들에 관하여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까? 제가 사는 세강마을에 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이런 것이 한 달 전부터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줄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성탄절이 되면 착한 일을 한 자식에게 산타가 선물하는 날입니까? 올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방송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상의 모든 방송국 KBS, SBS, MBC를 비롯하여 종합편성 채널 방송국인 JTBC, MBC, TV조선, 채널 A, YTN 뭐 이런 모든 방송에서 주 예수님과 관련된 단 한 건의 프로그램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방송에서 그런지 EBS1에서 어젯밤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한편 상영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어떤 다큐멘터리도 어떤 성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어떤 영화도 상영하지 않는 공중파와 종합편성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조사 통계가 나왔는데 개신교 인구가 968만 명이라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개신교인데도 방송국이 사업받아가지고 개신교를 위해서 성탄절이 되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도 단 한 건의 보도를 하지 않는 이런 썩어빠진 언론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방송국에 전화해야 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국민의 세금 받아서 방송하는데 그리고 기독교인이 3분의 1인데 너희들 안보기 운동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라도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날은 안 한다고 치십시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송국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 카드를 써서 주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며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카드에 글을 써서 아쉬워하는 사람 또 감사의 말을 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많은 카드를 받았는가, 나는 22개 받았다, 네? 나는 30개 받았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총리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많은 그런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후하게 있을까, 그것이 카드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월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부활절을 맞이했고 그리고 겨울이 되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그때까지 몰랐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성탄절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 날이라고 그날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성탄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주고받는 인사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메리,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뭐 그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트마스입니다. 크리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영어죠. 그리스도가 마스,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미사, 예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생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은 비로소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구나.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구나 라는 사실을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잉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대체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는 아들이자 구원자인 하나님이며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뭐 처녀이든 상관없이 만약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아기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든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려야지 왜 천사는 낳게 될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도 우리와 성령과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서 구원자인 하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마리아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오늘날에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6년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 고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는 일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곧 그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태어나게 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가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태어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다고 하니 그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태중에 잉태되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천사의 권위를 수행했던 마리아, 그는 대체 누구였고 또한 그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는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천사의 권위를 수행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하므로 첫째, 이 여자는 유다 지파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로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기에 무엇이 잘 안 보이네. 나중에 뜯어야 돼. 이쪽 이게 되겠어요. 네, 뭐가 있느라고 했더니 멋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잘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세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헤비라. 여러분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냐면 유다 지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게 한쪽은 예언되어 있고 한쪽은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누가 갖추고 있었느냐? 마리아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유다 지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처녀인 여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유다지파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혈통을 지닌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유일한 사람. 어쨌든 이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단의 후손으로 자기 아버지는 헤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약혼한 그 남편을 완전히 유다지파의 왕통을 이은 아브라함에서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20대까지 이어지는 그 왕통의 후손의 가장 적자가 비록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조상은 왕이었던 그 바로 그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여인이 누구였다? 마리아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처녀해야 된다는 이사야 7장 14절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 여자는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학자는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라는 이 예언의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에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처녀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를 뜻하는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젊은 여자 알마라는 것이 처녀를 의미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무려 6차례나 이 알마라는 단어가 처녀라는 의미를 뜻하는 그런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처녀라는 단어는 정확히 동정녀를 의미하는 파르테노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주장은 왜 그럽니까?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뭐 해보려고 젊은 여자로 기독교 학자들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4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처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된 본성을 가진 남자의 씨로서 자식을 잉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기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씨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닌 상태, 즉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유다지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가진 자요. 처녀로서 가장 완벽하게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적합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낳은 아기에 대해서 이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해줄까요? 이 천사는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신분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 이 네 가지 사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딸이면 안 됩니까? 메시아가 딸이면 안 될까요? 왜 아들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딸들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딸들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집니다. 그러면 아들이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수컷을 의미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입니다. 씨. 씨를 가진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씨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씨는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곧 남자라는 것은 씨를 가진 존재이고 딸 여자는 곧 돕는 대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씨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가 낳을 존재는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씨를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큰 자가 되고 그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두 번째 이 마리아가 낳을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아들이자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합방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지, 왜 얼토당토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낳을 아들은 사람의 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요 요셉의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기 후에도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도 여자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끌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자기에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의 속에 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요셉의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겠죠. 혈통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겠지만 정확히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들을 낳으면 네가 아들을 낳으면 너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돼. 너의 아들이라 하자면 그의 아들은 너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낳게 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잉태되어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니 이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일까? 첫 번째는 아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오늘 본 말씀 32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 위에서 왕노릇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낳게 된 아기는 우연히 어떻게 해서 그냥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구약시대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존재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낳게 되었으니 그 여자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우연히 그냥 낳은 자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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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올 텐데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완전한 왕, 만왕의 왕이 그녀의 태중에 잉태될 것이라고 천사는 말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그리고 이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해요. 종려주일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왕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녀가 낳을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왜 이분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태어나면 우리 부모가 짓게 되는데 이건 천사가 가르쳐 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다. 그런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그분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천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을 낳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에 처음으로 이 아기가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전생이 없습니다. 다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처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태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혹시 불려줄 수는 있겠으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뱃속에서 만들어서 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공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때는 전부 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여 자매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세 번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누가 내 모친이냐 아니라고 했고요. 또 한 번은 가나 혼인잔치였는데 그때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여자여 사도 요한을 가리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당신이 사도 요한을 당신을 사도 요한이 모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거예요. 천국에 가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와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인 한 여인 죄인에 불과한 장길자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어머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 씨, 그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것이지 딸, 여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뱃속에서 지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이지 마리아가 태는 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었고 그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결코 창조주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요 성정이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다만 메시아를 탄생하기에 낳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여인이었기에 자신의 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성부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마리아의 아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고 말했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들을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네가 낳게 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났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아니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이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낳은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처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단지 우연히 생긴 아들이 아니라 구약 내내 4000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처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아들이 염려되어서 아들을 부르러 동생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저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와 내 자매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자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사람이 여기까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로 태어난 것을 자기가 태중에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야 비로소 마리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리아를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아기를 낳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는 이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취하신 그 일, 그러나 그 일이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받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주가 피조물까지 되셨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죄가 씻겨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또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할 때 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를 들여야 한다는데 그렇게 아니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축하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을 세상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 오늘부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그분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단순히 보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